저기 여기 이제 뭐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때들은 이 직종이 상당히 어려운 직종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우선 경제적으로 별로 수익성이 없었고 사회적 인식도 최하고 그런 직종이었기 때문에 같은 우리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천년에 고생들 많이 했어요. 아, 네. 우선 넉넉하지 못하니까 긴축해야 되고 아이고. 또 자식들 키워야 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집에서 자는 시간이 닷새 아니면 일주일밖에 없어요. 20일을 주야주야로 밖으로 돌아야 되네. 낮밤은. 그래서 지금도 밤새는데 내가 왕이야. 하도 밤을 많이 새가지고. 그러면 그 뒷바라지 다 집사람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설사 혼자 돼도 먼저 가도 다른 데 눈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사랑이라는 게 자꾸 변합니다. 젊었을 때 열렬한 불같은 사랑이었다가 점점 이제 애들 키워가면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먹고 나서는 뭐냐? 의지입니다. 신뢰와 의지, 믿음과 의지로 사는 게 부부고 애래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황혼의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황혼의 사랑은 각자 처해져 있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다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돈 많고 넉넉하고 유복한 호랩이나 저 혼자 된 분들은 뭐 유유자락 하고서 네.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혼자 됐을 때 이게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골바에 앉혀놓고서 앉혀놓으면 결국 후회만 하고 불만만 맞습니다. 많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밖에 나가서 네. 좋은 친구 만나서 살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 그렇죠. 만나서 서로 교감하고 그렇죠. 같이 취미생활 하면 그 건강하란 말이에요. 그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사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걸 여러 번 했어요. 아, 그래도 한 번. 네. 아니 됐어요. 네. 이미 충분히 표현하신 이순재 걸로. 선생님 같으신 분 계시면 아침마당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마음속에 고백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황혼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다음 의견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황혼 사랑은 자식 눈치다. 아, 네. 정말 자식 눈치인 네. 것 같아요. 아, 또 황혼의 사랑을 하면 자식뿐만 아니라 주변에 좀 눈치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한 예로 저 고등학교 동창애가 있었는데요. 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 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봉사를 하고 외국에서 공항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랬는데 옆에 외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말 외국 사람과 결혼할 스타일도 아니고 정말 그런데 아, 결혼을 그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 그랬구나 하고 그랬는데 아 근데 뭐 상대는 잘 만났어요. 네. 아주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다 알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동안은 시선이 신경 쓰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도 신경 쓰이죠. 제일 신경 쓴 건 또 우선 자식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나이 들고 그러니까요. 보면은 나는 언니도 남자를 만나가 그 황혼의 진짜 연애 로맨스를 했는데 자식들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떳떳하게 둘이 만나는 이게 몰래몰래 몰래 만난 맞아요.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오고 만난 장소에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전화 걸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집을 어디 사는지 알았대요. 주택에 사는데 갔더니 아 상가 이게 초롱불이 걸려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둘이 그렇게 사랑만 하다가 자식들 눈치보다 말도 못하고선 그 남편들이 가신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자식 눈치를 봐. 아니 그러니까 자식 눈치를 보게 되더라 이거야. 볼 수밖에 왜 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녀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잖아요. 10명 중에 6명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맞아. 특히 혼인신고를 반대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도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연세 드셨는데 부모님 민망하시게 자식 보기 민망하시게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년의 사랑도 그 뜨겁고 순수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만나시면 또 자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 어머님 저 혼인신고는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것만 하세요.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자식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아는 친한 언니가 그 외국 분하고 결혼해서 외국에 살아요. 근데 그 언니 시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80대 중반이신데
남자친구가 있으시더라고요. 연하의 남자친구가. 근데 10년째 열애 중이시래요. 근데 그 외국에서는 그걸 너무나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렇죠. 자식들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젊게 사시는데 맞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령 저도 저희 부모님이 뭐 새로운 분하고 뭐 연애를 한다 이러면은 좀 밖에다 대고 얘기하기가 조금 솔직히 말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아니야. 우리 아들은 나만 보면요. 엄마 좋은 사람 안 생겼어? 그래서 내가 야 지금 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있니? 네가 좀 한번 골라봐. 내가 말로만, 그렇게 얘기해.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맞아. 속으로는 말로만 안 그래요. 얼마 전에 너 정말 말로만 그러는 거니 그냥? 얼마 전에 우리 백일섭 형님이 결혼 결혼을 오신다고 네, 그러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현 형한테도 전 야 성아 일섭이가 말이야 결혼을 낸다. 가서 저 좀 얘기 좀 해줘라. 갔는데 우리 김영자 씨가 왔어요. 그것도 남진 형님이 오셨더라고요.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형님 지금 연세가 어때? 야 근데 한번 나를 한번 살아볼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남진 형님은 아따 형님 이제 좀 살만큼 살았으니까 좀 그렇게 하시오. 그러고 이제 방송을 했어요.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자식들 때문에 결혼을 멈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나 행복하다고 그랬어. 이렇게 좋아. 정말 좋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정말 예. 좋아하셨어. 예, 근데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예, 자식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가 예. 할 말이 있대.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네, 황혼 연애를 하신다면은 네. 네. 저는 찬성을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나이가 세대 차이가. 네, 아 근데 확실히 자식 입장에서 저희를 위해서 그 긴 세월 동안 또 고생도 하셨고 저희도 이미 이만큼 컸으니까 부모님께서 네 그냥 네 만나시면은. 그때 이재 씨의 부모님 세대는 임수민 씨, 신은숙 변호사님 고 세대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 딸보다 네. 어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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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조론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좀 이렇게 분격 좀 화가 나. 왜 그러냐면은 그게 좀 교만인 것 같아. 나는 어떤 측이냐면 평생 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지금 50년 넘게 살았는데 같이 살아준 것만도 고맙지. 조론이라니.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디다 대고 하는 소리야. 닥쳐보세요 또. 닥쳐보세요. 아니 뭐 집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니까요. 네. 네. 아니요 왜냐면 같이 사시면서. 네. 아니, 제발 흥분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모든 아이들이 요즘 세대에는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만약에 이제 곧 황혼의 사랑이 시작된다면 아침마당에 와서 소식 전해주실 거죠? 당연히 저 이런 사람 생겼어요 이러죠. 네. 성격적으로 보세요.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내게 황혼 사랑이 찾아온다면 나는 주변에 좀 알릴 것이다. 네. 아니다. 나는 좀 이렇게 일단은 나만의 비밀로 갖고 있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못 알릴 것 같은데요. 알립니다. 아, 비밀이야 비밀. 나도 못할 것 같아. 굳이 알릴 필요에 알릴 있겠느냐. 알릴 필요가 뭐 그럼? 그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숨겨진다고 숨겨지지도 않고 그렇죠. 얼굴에 화색이 필 텐데요. 그래서 전 저 그쪽으로 알릴 겁니다. 우리 신은숙 변호사님 생각만 하셔도 화색이 도시네요. 얼굴이 갑자기. 그렇지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모두들 반가워. 이상현 선생님은? 그건 뭐 좋은 얘기라고 떠들고 다녀요. 엉큼한 네? 사람들은 남자들이야. 황혼의 황혼을 사랑해. 그래. 네. 네. 어떤 이제 황혼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60대 옛날 뭐 60대도 다 노인으로 돼서 저 뭐 환갑잔치도 그렇지 좀 그런 행위 안 하고 60대가 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60대는 사실 옛날의 40대 비슷해요. 그 60대 혼자 됐을 때 선택은. 서로 결혼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70대, 80대로 넘어가면 아. 결혼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건 하나의 그 친구로의 개념의 연애지 그 이상 무슨 젊었을 때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네. 돼요. 그러니까 친구죠. 그다음에 또 하나 노인들의 선택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을 터놓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친구인가
아니면 아까도 말하신 돈 문제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조건이면 안 해야 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혼의 사랑이라는 거는 우정적 사랑이다. 나 이렇게 그렇죠. 봐요. 친구입니다. 네. 결론을 제대로 내리셨습니다. 친구예요. 우정적 네. 사랑. 세대별로 다르고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